안녕하세요. 화상발상입니다. 오늘은 묵은지 지짐 맛깔나게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묵은지 찜으로 준비를 할 거거든요. 양념을 다 제가 씻었습니다.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총각무찜할 냄비에 다 담아줍니다. 생강술 한 큰술 넣어주세요. 생강청 넣으셔도 됩니다. 된장을 넣으셔도 되는데 된장이 좀 짭짤함 하잖아요. 하루 저녁 이거 불려놨는데 지금 딱 먹기 좋습니다. 막장 두 큰술 넣겠습니다. 다진 마늘 세 큰술 넣어주세요. 단맛을 위해서 매실청을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천년조청 한 큰술 넣겠습니다. 묵은지에 맛내는 맛을 없애기 위해서 설탕 한 큰술 넣으시는데요. 저는 원당 한 큰술 넣겠습니다. 참기름 두 큰술만 넣어주세요. 조림에는 조청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쌀 조청 한 큰술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버물버물 해놓겠습니다. 설탕이 들어가서 굳이 냄새도 없고 된장이 들어가서 간이 좀 배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 재워놓습니다. 준비한 육수를 3컵을 넣어주세요. 육수만 가지고 하면 시원한 맛은 있는데 구수한 맛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 쌀뜨물 1리터 정도 부어줍니다. 쌀뜨물은 끓이면서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림을 해줍니다. 조림을 해주는데요. 처음에는 센불에서 한 10분 정도는 이렇게 묵은지 냄새가 날아가도록 뚜껑을 열어놓고 조림을 하시고 10분 지난 다음에 뚜껑을 덮고 중불, 약불에서 한 40분 제가 조림을 해주겠습니다. 중간에 뒤적여주면서 물량 조절은 쌀뜨물로 하시면 됩니다. 뚜껑을 열고 센불에서 끓이시다가 칼칼 끓으면 보리새우 두 큰술만 넣어주세요. 시원한 맛이 있죠? 불을 중불로 줄여줍니다. 냄비 뚜껑을 덮고 30분 조림을 해주겠습니다. 중간에 뒤집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일 때 위아래를 이렇게 뒤적여주세요. 푹 익을 정도로 중불에서 은근하게 졸여주시면 됩니다. 총각무찜 조림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고명은 대파 한 대, 홍고추 하나, 풋고추 하나. 대파는 어슷어슷 썰어서 넣어주세요. 홍고추도 어슷어슷 썰어서 고명으로 넣어주세요. 풋고추도 이렇게 썰어서 제가 넣겠습니다. 총각무 묵은지찜 밑에 육수가 자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중간에 쌀뜨물 두 컵 더 부어줬습니다. 식성대로 하시는데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무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저는 이렇게 익힘을 해줍니다. 푹 아주 찜을 해줍니다. 묵은지 찜에는 제일 어울리는 게 들기름이죠. 들기름 다섯 큰술 넣어줍니다. 처음에 제가 참기름을 두 큰술 넣었는데 들기름 들어가야지 묵은지 찜이 훨씬 구수하고 맛이 좋습니다. 10분 정도 더 조림을 해줍니다. 마지막에 솔솔 올려주세요. 홍고추, 풋고추도 올려주시고 총각무 묵은지찜 마무리하였습니다.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총각무 묵은지찜, 총각무 김치지찜 마무리하였습니다. 만능육수를 넣고 하시면 특별하게 다른 양념 넣지 않아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화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시원하면서 아주 맛이 아삭아삭하면서 맛이 좋습니다.